팝스타분들 연기 선생님으로 유명하시잖아요. 그래요. 아니, 연기 선생님이신데 그 탤런트 시험에 9시 드시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 좀 비밀로 했는데 아니 연기 선생님이신데 네. 탤런트 시험이야 뭐 툭툭툭 붙어야지. 혹시 연기 실력이 조금 안 됐던 건 아닙니까?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게 연기 선생님이 됐습니까?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. 왜냐면 가리키는 거랑 연기를 잘하는 거랑은 좀 틀려요. 네. 제가 연기를 못해도요. 네네. 가리키는 것만은 잘해요. 아, 대사 이런 거? 대사든 그 친구의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라든지 네. 이 친구가 왜 지금 그 감정을 못 잡고 연기를 못하는지에 대한 제 눈에는 보여요. 아, 그래요? 얘가 왜 못하는지.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줬고. 네. 케어를. 아, 어쩐지, 그 케어야, 일종의. 네. 첫 번째 제자 누구예요? 제가 처음 너무 많이 알려진 이효원 씨였죠. 아, 이효원 씨 연기 지도를. 이효원 씨가 19살 때였어요. 아.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. 네네. 수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당구대학교 영리학과 입학하게 됐죠. 이야. 그러니까 학원을 직접 차리신 거예요? 네. 아, 학원 차렸어요? 네. 사설로 한 게 아니고? 예. 네. 자격증. 처음에는 없이. 이혼 씨 할 때는 사설로 했었고요. 아. 그 뒤에 이게 뭔가 되겠다 싶어 차렸는데 망했어요. 그러면 그 학원에 출입했던 배우들이 누구 있어요? 네. 그 뭐 조동혁 씨 있었고요. 조동혁 씨. 조동혁 씨 있었고 조인성 씨 있었고. 조인성 씨. 김지석, 이장우. 그 다음에 여고괴담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네. 제가 네. 캐스팅과 연기 트레이닝까지 같이 겸해서 박한별, 송지효 뭐 그런 친구들도 같이 캐스팅 디렉터 하면서 심사, 캐스팅 심사까지 하고 영화 끝날 때까지 연기 지도. 와. 네. 조인성 씨는 얼마나 가르쳤습니까? 조인성 씨는 그냥 정말 형동생이었고요. 그러면서 아, 연기 지도를 안 하고 그냥 형동생으로만 형동생이었는데 네네. 연기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. 예, 예. 아 여보세요. 그저 유 선생님이시죠? 네. 저 조인승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케어가 좀 필요합니다. 네. 잘 전화하셨어요. 아~ 네. 잘 전화하셨어요. 아~ 네. 어떻게 가르칩니까? 수업 반식 좀 보여주세요. 저는 네. 남달라요. 예를 들어서 김주석 씨하고 다른 어떤 여신이 있었어요. 압구정도 한복판에 횡단보도 있죠. 아하. 그게 양쪽에 쓰게 한 거예요. 네네네. 그리고 제가 몰래 6mm카메라 찍어요. 그리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. 둘이 신호가 바뀌면 사람들 같이 걷다가 중간에 만나서 닭싸움을 해요. 닭싸움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라. 아하. 아, 근데 실제로 하더라고요. 그걸 무슨 교육이에요? 아 그거는 뭐 대중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과 어떻게 보면 그 배짱을 키우는 거죠. 아, 김수로 선배님이 하셨던 그러니까. 그 트레이닝을 인용하신 거 통닭사러 갈 때 비슷한 거죠? 약간 통닭사러 가서 겪었던 경험을 닭싸움 시킨 거 대중의 시선을 즐겨야 되는 거죠. 대중의 시선을 즐기고 나를 놔버리는 거죠. 나를 놔버리고 나의 그 똘끼를 유감을 그렇죠. 보여줌으로 나는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어.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저를 잊지 못해요. 저희 죄송한데 그게 그 친구들의 얘기가 확실합니까? 그럴 거예요.